메뉴가 있네요. 와, 이게. 와. 맛있겠다. 오, 다양하네요, 진짜. 어, 비건 요리 나오네요. 비건 갈비살. 비건! 이야. 건강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야, 근데 실감 난다, 여기. 네. 나는 뭐, 이렇게 약간 구내식당처럼 가서. 네. 뭐 그러니까 백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무 맛있어. 네. 와. 야, 여기, 오! 야, 이거는 그냥 구내식당이 아닌데요? 와, 그냥 여기는 진짜 식당인데? 와. 오. 와, 좋네. 가보자. 와, 프리미엄. 야, 근데 밥 먹어도 되나? 생각보다 되게. 네. 좋다. 왜? 불, 불 봐요, 불. 불 쉬어도 해요. 우와, 우와.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야, 뷔페인가 봐. 뷔페인가? 진짜? 여기 약간 결혼식장에 온 것 같은데.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여기 예식 끝나고 식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가서 미리 가서 밥 먹는 그 느낌? 구조만 하고 바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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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현미로 드릴까요? 신나불로 드릴까요? 현미. 현미로 드릴까요? 저도 현미. 안녕하세요. 현미로 저도. 아, 감사합니다. 야, 메뉴 좋네. 이게 일시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는 말씀 듣기로는 여기는 말씀 듣기로는 9,000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식에, 한식에 9,000원 정도의 기본이죠. 네. 이게 9,000원이야? 네네. 만 원이 안 넘네요, 이게. 솔직히 호텔식 잡탕밥은 가격이. 마, 그럼 만 원 얼마씩 하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확실히 다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양념들이. 어른들 나이가 드시면 혀가부 좀 무뎌지니까 소금을 계속 치시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데. 이렇게 관리해드리면 훨씬 낫죠. 자녀가 모시는 것보다 여러모로 낫다. 훨씬 나요. 솔직히 영양도 챙겨드리고. 그렇죠. 불안하지. 네. 않고. 그렇죠. 외롭지 않으시고. 이게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내 집 아래서 그냥 평범하게 한 끼 식사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 표정이. 아, 속이 너무 불안하다. 우리 지하로. 네. 어, 지하로 내려와서. 오, 약국이 크네. 약국도 네, 엄청 커. 우와, 약국 약국이 엄청 커. 무슨 약국이 이렇게 커? 야, 여기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 어, 밖에 나갈 일이 없네. 이 안에서 다 해결되네. 이제 밖으로 나오네요. 아, 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산으로 연결되나 보죠? 예, 일단 가볼게요. 길이 나오네, 이제? 어. 뭐야, 여기? 오, 뭐야? 어, 어? 어 여기. 지하. 어? 이거 뭐야? 지하. 어? 이거 뭐야?
히든 스파? 어. 야, 여기 너무 신기하지? 부럽다. 여기야. 아니, 바로 길 건너면 나오네요. 지금 2분, 어. 2분 지났어요, 2분. 대박이지? 야, 2분 지금 그냥 지났어요. 그냥 현관에서 신발 신고 네. 앞마당에 나간 거나 똑같아. 와, 대박이다. 그냥 같은 집인데요, 그냥? 어, 앞집이야, 앞집. 네, 앞집, 앞집. 앞집. 자, 여기까지 몇 초? 몇 분? 지금 3분 걸렸습니다. 3분. 3분. 자, 실버타운에서 여기 까지 네. 3분 걸렸습니다. 와. 3분. 어. 자, 여기 어딥니까? 히든 스팟이 어디냐? 병원 아니에요, 스팟? 어. 일반 그냥 병원 아니고 대학병원. 야. 식전 채혈이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걸어가서 채혈하고 와서 밥 먹고 외래 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러 갈 때도 있고 그 통로로 가면 5분이면 가요. 걸어서. 이건 너무 편리한데요, 이거는? 야, 놀랍네요, 진짜. 놀랍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드시면 가장 건강이 가장 또 우려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가까워야 된다. 네. 또 이렇게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려면 그거 뭐 자녀들 부르든지 운전 그렇죠. 못 하시면 네. 택시 네. 타셔야지 아니면 또 뭐 구급차를 불러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여기는 바로 3분 만에. 네. 근데 상급병원은 네. 가서 주차가 문제예요. 너무 많이 오시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올 수 있으니까. 걸어서. 예, 네,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너무 아픈데 네. 주차 안 돼가지고 막 돌고 있으면 얼마나 고소로운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히든 스팟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 이 히든 스팟 안에 또 히든 스팟이 있습니다. 아, 뭐야 또. 와. 정말 놀라워. 자, 가보시죠. 가봐요. 두 번째? 네. 이게 히든인데 또 있다고요? 여기 뭐가 또 있다는 거지? 있을 게 있나 이 안에? 그냥 병원인데? 어. 여기 예약하기도 어려워. 그죠? 여기 응급실 있죠? 그럼요. 얼마나 좋아. 자, 거기다 가시죠. 아, 뭐야? 와, 대박. 전용 창구가 있네요.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아, 뭐야? 와, 대박. 전용 창구가 있네요.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어. 우리 항공사 가면 뭐 전용 창구들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러죠. 네,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저기 사시는 분들만.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창구는 그 네. 실버타운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랑 가까운 창구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오셔서 거의 대부분 많이 이용하세요. 아, 동선이 제일 네. 가까운 곳으로. 입주민들 예. 예, 배려해서 여기에 딱 가까운 곳에. 네. 예. 많이들 오시는지도 궁금해요. 많이 오세요? 근데? 그래도 평균 보통 한 2, 30명 꾸준히 오시긴 와. 하세요. 네. 이야. 이 전용 창구에 장점이 있다면 물론 많겠지만 대학병원 약간 특성상 대기 시간도 많고 혼잡하기도 한데 대기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점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셔서 키오스크 등과 같은 병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으시긴 한데 이렇게 바로바로 오셔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럼 수납도 여기서 해요? 맞아요. 그럼 빠르겠다. 진짜 빠르다. 아, 그래요? 네. 병원은 빠른 게 생명이거든요. 진짜 IPS네, IPS.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히트다. 그치? 네, 이건 너무 편리한데요?
헬스장이다. 와. 이 와, 크다. 진짜 커. 좋다. 오, 야. 야, 여기 뭐 기구도 많고. 네. 그치? 기구 진짜 많아요. 헬스장에서도 이 정도 진짜 넓은 거예요. 그리고 좀 주로 하체 기구가 많은 것 같지 않아? 하체 운동 하체, 기구가? 네. 이거 봐, 다 하체 운동 기구야. 아, 그러네. 이거 다 하체거든요. 아, 알았어. 에? 왜, 왜? 러닝머신에 옆에 안전바가 있어. 왜냐면 뛰다가 유사 씨는 딱 잡을 수 있어. 잡아 있어요. 오늘 화장실에 이렇게 안전바 있듯이. 저는 일반 코에는 없거든요. 없지. 네. 여기만 있는 건가 본데요? 여기 또 뭐 다른 거 뭐 하시는데요? 오, 지금 엄청 수업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는 뭐 하는 거지? 에어로빅인가?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 와인바다, 와인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전문적인 와인 전문점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샴페인도 있어요, 이거. 신나? 네,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렇죠, 이렇게 전문점이 들어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 네. 옆에는 편의점이야. 와, 편의점에. 근데 벽에 다 있다. 오, 샤, 오, 샤, 이건 마트. 편의점이 아니다, 마트다. 대박이다. 편의점 가볼까요? 한번? 어떻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인도 많이 사가세요? 네. 여기 들어오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셨네요? 여기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다 있네요, 다 진짜. 그래도 해 드시는 분도 꽤 있으신가 봐요.